와, 왜 이렇게 물이 흐르네?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얼만큼 왔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네. 지금 저희가 네. 북한산을 오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올라온 게 맞죠? 한 3분의 1 정도 오셨습니다. 3분의 1이요? 네네. 아직 3분의 1밖에 안 왔다고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3분의 1밖에 못 올라와. 아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이곳은 네. 특수산악구조대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예, 출동하고 대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등반하시는 분이나 탐방객분들이 불법 행위를 하시지는 않는지 위험한 행동을 하시지는 않는지 관찰하고 예, 관리하는 곳입니다. 와 네. 그럼 저기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데가 인수봉이에요? 네, 인수봉입니다. 아, 그러면 저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좋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서요. 아, 예, 아주 가까이 보입니다. 그래요? 북한산은 클라이밍의 성지로 불릴 만큼 암봉이 많아서 많은 클라이머가 방문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이렇게 산악구조대가 상시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을 위해 산악구조대원 중 한 분이 직접 가이드에 나서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수봉 현판이 있기 때문에 아. 양쪽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네. 하나, 둘.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오르는 산행.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지고 여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은 산속은 점점 더워지는데요. 바람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든든한 산악구조대원이 동행해주니 무거워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산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돼 등산이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계곡 소리 따라 도착한 조용한 산장. 백운대를 찾는 이들에게 최고의 쉼터가 되어준 이곳은 백운 산장이라 불렸던 곳으로 이제는 운영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특종이에요. 일반인분들은 못 보시는 곳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뭐를 누가 만든 줄은 모르는 거죠? 네, 모릅니다. 신원미상. 네.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추측건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보면서도 네. 뭐 영험한 이런 기가 딱 느껴지네요. 그쵸. 이게. 산의 기가. 그죠. 야, 지금 저 위에 저기가 바로 백운대. 백운대 정상... 와, 네. 백운대 바로 밑에 네, 네. 위치하고 있어서 그쵸. 그런지 와, 더 좋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를 올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신원미상의 마의 열애불. 상수 씨는 무엇을 빌었을까요? 신비로운 불상을 뒤로하고 이제 탐방의 갈림길인 위문으로 향합니다. 목적지에 따라 위문에서부터 세 개의 방향으로 길이 갈라집니다. 형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뭐 앞쪽에는 만경대 예, 산의 이런 경치를 볼 수 있고 네. 또 옆쪽에는 도심의 경치. 네. 야, 또 저기 중앙에는 사찰인가요? 네. 저 큰 불상이 보이는 네. 곳이 궁영사라는 절입니다. 아, 궁영사. 네. 이거 뭐 고개를 돌리는 대로 너무 다양한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네요. 올라가시면 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북한산 특유의 가파른 암벽을 기어올라 이제 최종 목적지인 백운대로 향합니다. 저희가 인수봉 정상입니다. 인수봉. 네. 인수봉도 이제 내 발 아래. 그렇죠. 여기 정상이야.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저기 태극기 보여. 태극기다, 태극기. 태극기 정상이야. 드디어 정상. 정상. 태극기.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다리가 다 후들거려. 와. 야, 드디어 이 북한산의 백운대 836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와. 안전장비 착용 없이 오를 수 있는 봉우리 가운데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백운대. 그만큼 인기가 많아 평일에도 이렇게 방문객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또 위험한 방송할 때 그런 아이템을 또 하나 했었어요. 택시에 타서 아저씨 그냥 아무데로나 가주세요. 기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저를 남산에 내려줬거든요. 뭔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정리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산에, 남산에 내려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또 사회가 또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에 올라오셔서 탁 트인 곳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 잡고 파이팅 넘치는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작가 대신 올라간 북한산 백운대 대신면 상수 씨 미션 성공. 수많은 시간과 사람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북한산 백운대. 오가는 정다운 인사,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 그리고 산에 얽힌 유구한 이야기. 북한산을 또다시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